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들, 막 애니도 그렇고 볼 거 다 봐가지고. 우리 이거 얼굴 안 나와? 어, 안 나와. Let's go.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앨범 안 뽑는 게 나아. 마, 주인이네 얘. 이러는데. 뭐 부터 할래? 뭐 부터 해야 돼? 네가 열고 싶은 것부터 열어. 그러면은 나는 딱 제일 하얀 거를 먼저 가. 네? 어, 네 얼굴 나온다. 됐어? 응. 아주 좋아. 도박판 아니야? 자, 다시 할게. 이렇게 세 개 왔고요. 얘를 제일 마지막에 까고 싶었어. 아, 그래? 1, 2 이렇게 가야 돼. 그래. 어떻게 가는 거야? 밀어야 나온 앨범 같은데? 보여줘야 돼 이렇게? 아니 안 보여도 돼. 아 이게 안 돼. 왜 에포카? 그런 거 같아. 오! 개 잘생겼는데? 오! 아, 멋있는데? 이것도 땡스투 같은 거 있나? 이제 없나 요즘엔? 옛날 앨범에 있었는데 있지 않을까? 어 있네. 있어? 어. 저 믿어주세요 보답할게요. 일단 벌써 끝? 어. 그거 봐. 어? 어? 나 안 봤어. 나 봐 버렸어. 오! 이것도 랜덤이야? 몰라.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던데. 이게 CD다. 이게 없어. 이거 랜덤이다. 오, CD 감지 나는데? 어. 잘생겼는데 뭔가 원픽은 아니야. 이건 뭐야? 스티커. 아니 근데 난 좀 멋있게 잘 나왔는데? 일단 얘는 여기 놓고. 너도 이제 나랑 예절 찍어야 돼. 신중하게 가란 말이야. 예쁘다 앨범 근데. 근데 약간 그거 같아. 로이스 초콜릿. 까보겠습니다. 와 개잘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내림머리다 이거. 어 이건 스크랩북이 진짜 좋겠다 다이어리. 다이어리 안 쓰잖아. 이 사진은 지금 막 꼬시려고 넣은 거 아니야? 진짜 왜 저래? 얼태웠어. 좋아. 이 앨범이 더 좋다. 첫 번째 거보다. 근데 마지막이 더 좋을 수도 있어. 포스터 먼저 까보겠습니다. 오! 중국원이야. 하나 둘 셋. 아! 어? 어? 뭐야 중국이야? 중국이야. 헐. 너도 중국이 듯해. 어? 하나는 중국 아니야. 그니까 하나 중국이다 지금. 하나 중국. 어, 옆에 두 개인데? 어? 뭐야? 두 개 들어있는 앨범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걸 까보면 알지. 하나만 들어있는지 두 개만 들어있는지. 여기에 두 개 들어있으면 처음 거에 하나가 없었던 거고. 내가 볼 땐 하나 들어있는 거 같은데? 이 앨범 뭔가 기운이 좋아 지금. 오 잘생겼어. 어, 이게 제일 좋은데 나는? 오 난 이게 제일 예쁘다. 잘생겼다. 소감평 잘생겼다. 아니 잘생겼다라는 말밖에 안 해. 와 콧대에 베일 것 같은데? 코 개 높아. 와 진짜 멋있다. 입술 피어싱 잘 어울린다. 이래서 앨범 100개씩 사는구나. 이 까는 게 재밌어가지고. 맞아. 어 엽서 헌장이네. 사실 실수 맞았네. 어, 짠. 오! 중국 아니야. 와 포스터 하나도 중국 아니다. 아 또 중국이야? 아 어?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다 이거. 어 진짜? 그래도 중국이긴 한데 다 왔다. 와 개멋있어. 이게 내 베스트. 1, 2, 3, 4야. 엽서 봐봐. 엽서? 어? 엽서도 중국 하나 없다. 이제 뭐 해야 돼? 없어. CD. CD는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지? 다 앨범 깡 하고 난 후라 너 지금 뒷북이야. 근데 엽서에, 이 정도면은 중국 많이 안 나온 거야. 엽서에 그게 없다. 이 그녀. 그거 갖고 있었어? 아니. 난 덮은 머리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 나도 덤버가 나도 덤버파야. 짠. 제가 뭘 샀냐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요시 폰 케이스를 따라 샀는데 근데 이게 한국에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구를 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여러분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진짜 지금까지 사본 폰 케이스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약간 엄마한테 말하면 등짝 맞을 가격. 근데 제가 핸드폰이 회색이라 이게 잘 어울리려나 모르겠네. 말이 안 나오네. 오랜만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랑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에 들어. 기다릴만 하다 이거. 가격이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는데 한번 껴볼게요.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마음에 드는데? 무거워졌어. 엄청 무거워졌어. 잠깐만, 지금 파츠가 하나 떨어졌는데요? 어디에 붙어있던 거지? 아, 여기다. 여기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나봐요. 하지만 저한테 지금 본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붙여볼게요. 아니, 이 가격을 주고 샀는데 떨어져서 와? 그럴 수 있지. 아씨, 본드가 굳어가지고. 와, 본드 굳었다. 안 되는데? 아, 굳었네 안에서. 아, 너무 안 써가지고. 엥? 내일 본드 사와서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본드를 구해왔어요. 완성입니다. 뭐지 이게? 리부트 트레지. 아, 부채. 와, 진짜 시킨지도 모르고 있었네. 오늘도 간단한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책이에요. 제가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산 책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와, 짜잔. 이렇게 봐야 되나? 이거 콘서트 이미지 피켓이거든요. 근데 3일 내내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못 산 게 너무 한이 돼서 온라인으로 풀리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어요. 뒷면은 뭔가 헬로가 더 예쁜 것 같아. 사실 이미지 피켓 사면은 줄 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샀냐면 포카 때문에. 근데 포카가 되게 힘들게 껴있네. 아,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너무 긴장돼. 짜자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잠깐 조명 좀 받아볼래? 그래, 이 포카 때문에 이미지 피켓을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 포카. 사실 이 옷 입고 찍은 거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 게 그 M2U 럭트.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M2U 럭트가 진짜 예뻐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이거는 진짜 저의 갈망 포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매물도 없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포카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거지. 너무 예쁘다. 솔직히 이거는 진짜 소장용. 쓸데없음. 하지만 콘서트 갔다 온 기념? 기념치고는 너무 부피가 크긴 한데 기념으로 그냥 남겨두려고 샀어요. 근데 굿소비. 굿소비였다. 제가 진짜 갑자기 도쿄로 떠납니다. 진짜 즉흥적으로 가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계획 없이 가는 게 처음이라 잘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권을 찾는 중입니다. 짐을 따로 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챙기고 있어요. 일단 여권은 찾았고 이거는 카메라들. 뭔지 써야하네. 안 써가지고 도쿄 갔을 때 쓰고 그날 이거 사실 한 번도 안 꺼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편해가지고. 아무튼 이 카메라를 다시 쓸 날이 왔네요. 여기도 이렇게 짐을 미리 싸놨어요. 스킨이랑 뭐 샴푸 이런 거 싸고 이것도 스킨, 이것도 뭐 세안용품. 또 뭐 챙겨야 되지? 이번에 여행을 2박으로 가는데 옷도 그냥 단벌 신사로 가려고요. 옷 챙기는 것도 이제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귀찮아서 여행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지 나는? 하지만 닥치면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준비만 해가려고요. 나머지는 미래 나에게 모두 맡긴다 가 이번 여행의 컨셉이에요. 암튼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